이 책이 뭐냐 하면 정대협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이 등원집입니다. 강제로 끌려간 조선군 위안부들입니다. 강제로 끌려간 조선군 위안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발간 주체가 누구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입니다. 정신대가 뭡니까? 정신대는 그야말로 선발돼서 뽑힌 사람을 그것을 정신대라고 합니다. 노동자로서 특히 여성 노동자가 선발돼서 간 것을 정신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신대를 다룬다고 이름을 내건 정대협에서 위안부 문제를 왜 다루나? 위안부 문제하고 정신대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무식한 것들이 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을 못해요. 정신대가 위안부인 줄 알고 있어. 그러면서 정신대라고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돼서 그랬더니 그래놓고 보니까 뭔가 이게 낭패야. 이름을 바꿨어. 뭐라고 바꿨어요? 정의기억연대라고 바꿨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이름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정의를 기억한다는 겁니까 이게? 위안부가 무슨 정의하고 상관이 나요? 위안부가 무슨 정의하고 상관이 있어요? 근데 무슨 정의 기억을 해? 무슨 정의 기억을 하고는 연대해? 정의란 뭐야? 올바른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고 그것을 후세에게 남겨주는 게 정의야. 역사를 왜곡하는 게 무슨 정의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정의기억연대 정대협이라고 해놓고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이것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결국 바꾼 게 정의기억연대 아닌가? 정신 차려 이 무식한 것들아. 이제 시작이라. 조금 이따 내가 또 여러분들을 교육시키러 올게. 다음 마이크로 넘기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이를 먹었니?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을 해. 애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아? 이 포르노 잡지를, 포르노 증언을 가지고 애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위안부가 무슨 뜻인지 알아? 표준국어 대사진의 위안부는 군인들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된 여인들이라고 돼 있어. 성욕구 해결 대상이 위안부야. 아이들에게 위안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래? 그냥 불쌍한 위안부 할머니야? 말 똑바로 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씩 받았느냐? 돈이 나와. 그게 뭔지 알아? 화대야, 화대. 아이들에게 화대를 설명할 수 있겠어?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설명할 수 있겠냐고? 위안소가 위안소의 풍경이 어떤지, 그 안에 들어온 남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불쌍한 노인네들이야? 불쌍한 할머니들이야? 말 똑바로 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세계 만방에 위안부상 세워서 독립방에다 소문을 내. 잘한 짓이야? 그리고 무슨 평화의 소녀상이야? 그 위안부들이 평화와 무슨 상관이 있어? 평화를 위해서 무슨 기여를 했어? 똑바로 알고 말해. 다음에 다시 온다.